거대한 차이나 머니에 홀려 중국인을 케이팝 아이돌로 우후죽순처럼 투입하던 국내 기획사들, 중국 멤버들의 도망과 사상 논란 등에도 꼼짝 않던 이들의 기세는 중국의 아이돌 문화 탄압으로 한풀 꺾일 조짐입니다. 최근 중국은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연예인과 팬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시켰고 미성년자 등이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언급했죠. 웨이보는 팬클럽 대화창 5,700여 개를 폐쇄했고 계정 7,000여 개에 대해서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외모와 의상 등을 검열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게 꾸미는 남자 아이돌의 활동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중국의 대중문화 검열에 직격탄은 K-POP 아이돌 팬덤이 맞았습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위의 팬클럽 계정 쯔위바에는 2주 안에 명칭을 바꾸라고 통보했죠. 팬클럽 이름에서 바가 클럽 모임을 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거금을 모아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띄웠다가 웨이보의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SNYG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시장을 노렸던 기획사도 중국 검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블랙핑크 리사의 중국 팬덤은 팬클럽 규제로 인해 솔로 앨범 공동 구매를 많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공동구매가 앨범 판매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K-POP 아이돌의 타격은 클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연예인 소비 금지령은 국내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중국인 멤버가 국내의 눈치를 보고 활동할 거란 기대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인 멤버들의 중국 찬양을 묵인했던 소속사도 다시 한국 팬들의 반응을 살필 적기라는 것. K-POP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 시장, 당장엔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끌려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죠. 중국의 통제는 위기 같지만 사실상 기회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될 거라는 예측은 틀렸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퇴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퇴보 중인 시장에 매달린 가치는 없죠. 한류가 인류가 된 현재 변화와 변수의 완벽한 대응으로 더 부흥할 K-POP을 기대해봅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